서울 역사박물관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과 함께하는 교류전시를 열었습니다. 제주의 여러 고기잡이 도구를 비롯해 민속예술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. 서울에서 즐기는 제주 여행으로 김진준 기자가 안내합니다. 제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해녀. 조선 후기까지 알몸으로 물질을 하던 해녀는 물적삼, 물소중이 등 전통 작업복을 입고 1970년이 되어서야 고무 해녀복을 입었습니다. 문어를 잡아넣는 문어단지와 그물로 엮어 만든 망사리 등 서울 도심에선 쉽사리 볼 수 없는 해녀들의 고기잡이 도구도 볼 수 있습니다. 지난 2월 서울시와 제주도가 맺은 교류 강화 업무 협약을 계기로 제주 자연사박물관의 소장품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을 마련한 겁니다. 이렇게 그 바다를 건너서 제주도에서 유물을 가져오는 일들은 흔하지 않은데요. 이 서울 안에서 여름 기간 동안에 제주도의 시원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시면서 민속 그 유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조선 초기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던 해남, 포자긴에 대한 기록 문헌은 해녀로 유명한 섬 제주도의 또 다른 모습을 알려줍니다. 바다 신에게 제물을 올리고 무사고와 풍요를 기원한 제주도의 전통 군문화를 비롯해 지난해 자연 방사를 통해 고향 제주로 돌아간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. 아름다운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획전 바당 수업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7월 말일까지 계속됩니다.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.